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 과연 안전할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아침 신나게 기분 좋게 지금 회사의 출근길입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체국 보험 혹은 새마을금고죠. 지금 현재 MG손해보험 말고요, 예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했던 새마을금고 아니면 신협 아니면 농협 뭐 협동조합 이런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증권문서 혹은 과연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안 나오면 좀 이 상품이 과연 안전한지 상품이 좋은지 저한테 증권문서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올려드리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체국 보험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보험 상품은 괜찮은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우체국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면 국가, 예, 국가 거니까 일단은 안전하다. 다른 보험사는 망했다 할지라도 우체국 보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나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안전하기는 하죠. 안전한데 다른 보험사도 망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망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험사가 그 망한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망한 고객이니까 우리가 관리 안 해 이렇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물론 국가 거니까 안전한 건 장점이 있겠죠. 또 하나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싼 맛에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가입을 했죠. 저희 누나도 몇 개 가입을 했는데요. 뭐 싼 맛에 많이 가입을 하고, 또 세 번째는 만기 때 만기 환급금을 준다는 거. 근데 만기 환급금은 80세 때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통장에 이제 증권이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볼 수 있고, 주변에 우체국이 많이 있으니까 손쉽게 보험 청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란 거죠, 크게는. 그런데 장점보다 솔직히 단점이 더 많아요. 저처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단점이 더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라고 하면 좀 웃기고,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생명보험에 약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명보험에 지금의 생명보험 약관은 괜찮아요. 뭐 뇌혈관 허혈성, 암진단금도 뭐 손해보험처럼 각기경제죠. 유사암 이런 게 소외감에 다 분류가 돼서 괜찮은데, 아무래도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안 좋은 생명보험 증권이나 보장 내용 약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 일반암에서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생식기암, 뭐 전립선암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유방암, 자궁암 이런 부분들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일찍이 다 모두 다 통 크게 일반암에 보장이 돼서 뭐 가입금액이 5천만원, 1억 이렇게 보장이 되는 반면에, 아무래도 우체국 보험은 1억 5천만원이 아니고 그 금액의 10% 혹은 20%밖에 보장이 안 되는 게 큰 단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바로 2대 질병이에요. 자, 요즘에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그래 예전에는 손해보험도 2017년 전에는 뇌졸중인 회사가 많았어요. 급성 진근경색. 하지만 뇌경색은 뇌 출혈과 뇌경색이 모두 다 보장이 되잖아요. 특히 90% 이상 발명이 되는 뇌졸중, 뇌경색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체국 보험의 증권을 싹 다 증권을 보면요, 대부분 보장받기 힘든 뇌출혈 코드예요. 질병 코드 3개죠. 네, 그래서 뇌출혈 받기는 솔직히 보장받기는 매우 힘들어요. 저도 15년 보험 인생에 거의 뇌출혈 걸린 사람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것도 질병으로 인한 아이코드로 받아야 되는데, 뇌출혈 오면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 쓰러져가지고 외상성 뇌출혈 S코드를 거의 다 받아요. 내가 뇌출혈 받아서 벽에 부딪히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S코드죠. 외상성 뇌출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 분쟁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졌어요. 그래서 법원 판례도 S코드 외상성 뇌출혈은 지급하지 마라, 말 그대로 질병에 의한 I60서부터 62까지 뇌출혈 코드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급성 심근경색 또한 보장받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협심증을 동반한 허혈성 신장질환 보장이 되는 질병코드 6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협심증 그리고 허혈성 신장질환 코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진단금을 탑재를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에도 거의 그런 상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고 보장받기 매우 힘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세 번째는 거의 입원일 당에 4일째부터 보장이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입원일 당 안 넣어요. 왜냐? 가성비 대비 극히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또한 요즘에 코로나로 해서 아니면은 중대 질병으로 수술 시에는 거의 2, 3일 정도 수술하고 다 통원시키지 장기간 입원을 안 시켜서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우체국 보험은 첫날부터 보장이 된 게 아니고요. 4일째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납입 면제 기능인데요. 손해보험이나 아무래도 다른 상품, 좋은 상품들은 암, 그 다음에 뭐 뇌혈관, 아니면은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후유장애 50% 혹은 80%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데 우체국 보험은 예전의 상품이고 요즘 상품이고 암, 아니면은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후유장애 50% 혹은 80%, 80%가 많을 거예요. 50%는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그나마 된다고 하면 암 진단 시 거의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도 매우 적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유사보험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새마을이나 아니면 공제조합 이런 부분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이제 보험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체국 보험은 이제 국가 뭐 MG나 아니면 협동조합 신협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거의 다 거의 유사보험이란 거죠. 유사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은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험사 것도 아니고 어중쩡한 거죠. 중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 거의 비슷하게 유사 따라가는 유사보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체국 보험도 뭐 지급이 잘 되는 편인데 만에 하나 애매모호한 경우 우체국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럼 따로 클레임이나 따로 민원을 걸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M사나 S사 이제 보험사에서 민원을 걸어서 만약에 거의 뭐 보험금이 안 났다 이러면은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와 아니면 소비자연맹에 저희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안 받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도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관할하는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말 그대로 우체국 보험이 보험 지급이 잘 되긴 하지만 때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갑질하면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은 따로 민원을 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보험 회사들은 웬만하면 조심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가 제가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은 싼 맛에 가입을 하지만 보장받기 매우 힘들어요. 거의 80대 만기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암, 뇌출혈, 급성, 그 납입 면제, 그 유사보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뭐 싼 맛에 가입도 하고 근데 보장 내용을 깊숙이 보면요. 거의 다 보면은 뭐 평일날은 보장이 아니 평일날 말고 주말 아니면 휴일 때 뭐 대중교통 아니면 그때 사망하면 보험금을 많이 준다. 하지만 정작 상해로 인한 사망은 거의 드물고 주말보다는 또 평일에 많잖아요. 또 그냥 일반 교통사망도 있지만 교통사망은 거의 없고요. 대중교통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 그럴 때 뭐 휴일에 뭐 대중교통 사망 시에 뭐 5억 10억 준다. 뭐 통 크게 보장이 되고 가입 한도 높아도 좋죠. 근데 과연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체국 보험 싼 맛에 많이 가입하고 예전에 올터치 상해보험 뭐 이런 건 그냥 쏠쏠하게 1, 2만원이고 갱신형이고 뭐 골절 상해로 수술시에 보장이 된 거 좋은데요. 그 나머지 질병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은 솔직히 일반 보험사 상품보다 매우 보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체국 보험 안전하죠. 하지만 안전하지만 보장 내용은 절대 안전하지 않고 정말 허접하고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보험사와 맞서 싸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